저녁을 먹고 난 뒤엔 하루를 기록한다는 회순 씨. 오늘은 오늘이 미친날이지? 오늘이 13일인가? 12일이지? 13. 응? 6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다는데 귀찮지도 않은갑소? 어우, 대단하시네요. 이게 하면 날마다 이거 생각을 못 하잖아. 며칠 가면 잊어먹잖아.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뭐 장이 갔다 오고 뭐 붙여주고 뭐 조금 하고 하는 거 그냥 써놓는 겨. 일기는 못 쓰고 날마다. 영감님은 이런 거 안 쓰는 겨? 그거 이걸 뭘 적어? 외우면 되지. 응? 외우면 되지 뭘 적어? 컴퓨터 여기 있는데. 와. 이거 자기도 잊어먹고. 응? 어제 그저께 뭐 했어? 도대체 뭐야? 누가 써서 한 게 뭐가 있어야지. 지나온 시간을 되짚다 보니 옛 생각이 떠오르는 값소. 댐이 건설되면서 초등학교를 대전으로 다녀야 했던 아이들. 등하교가 어려워 아이들끼리 자취를 했는데 그때 고생시킨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맴이 아프다는구먼. 학을 세우다 갖고 살면 연탄 둘 때 갖고서는 밥을 솥단지다 하려니 어린 것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도 밥해 먹고 학교를 얼마나 힘들어. 근데 연탄 뿌리니 또 얼마나 위험이야. 연탄 깨서 살면 죽기 아니면 병신되는 거잖아. 항상 이제 마음이 누이지를 않지. 네, 예전엔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었죠.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 나룻배를 타고 대청호를 건너 자식들 있는 대전으로 갔디야.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? 보상? 근데 보상 말고도 나가서 살고 싶으면 나갈라 집 살라는 게 돈 없지. 뭐 나갈래 나갈 수 나갈 형편은 안 돼서 못 나가고. 아유. 계속 그냥 사는 게. KBS.